안 좋은 이파리는 농장에서 바로 뽑아온 거라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이파리가 한 게 안 좋은 거 떼고 무도 이렇게 긁어가지고 담으면 들어가서 재기하면 맛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손질해서 굽기 좋게 잘라주세요. 안 좋은 거 떼고 그래서 속잎은 빼버리세요. 그냥 지저분하니까 라고 먹기 크기 좋게 불가리 배추하고 열무하고 섞어서 담으면 훨씬 김치가 더 시원하면서 더 맛있거든. 3-4분 정도 헹궈야 국물들이 싹 벗어지거든요. 이제 절궈가지고 한 번 정도 헹구고 한 3분 정도는 헹궈 식어야 돼. 깨지면 안 되니까 소리로 대기한 물에 천천히 손대야 돼요. 이거 역시 열무나 배추가 막 이렇게 비벼버리면 으깨지면은 나중에 김치 담았을 때 이 배추 냄새나 열무 냄새가 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부서지게 조금 한 점씩 절고가지고 중간에 한번 뒤집고 한 40분 정도만 절구게. 너무 오래 절구면 질겨지니까 한 40분 한번 중간에 한번 뒤집고 40분만 절구게요. 어느 정도 절심이 죽었으면 한번 뒤집어. 새우를 2컵 정도 볶아주세요. 백세에 발리니까 좀 도망내서 사과는 그냥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얘는 껍질이 거꾸로 오니까 껍질을 벗겨갖고 내야 돼요. 배도 사과 같이 두막 내서 양파 됐어요. 파는 그냥 2cm, 3cm 정도. 다 넣고 넣어주세요. 같이 새우젓, 그다음에 공기 하나.
있습니다. 한 병은 저는 믹서한 거 아까우니까 헹궈 주세요. 넣고 참깨 5컵 정도. 소금이 여기 같이 들어가면 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소금을 헹궈내야 되거든요. 여기서 저기 새우젓이 들어갔으니까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소금물을 어느 정도 제거해줘야 돼요. 한 번만. 이제 그러면 여러 번 헹궈버리면 열무의 단맛이나 배추의 단맛이 빠져나가버리니까 딱 한 번만. 이게 씻을 때 처음에 절구기 전에 씻을 때 깨끗이 씻어서 절궈야 돼요. 이거는 이제 소금물만 빼려고 헹구는 것이고. 하고 당근 넣어서 열무를 여기다 넣으면 넣어가지고 저어보고 양념이 싱거우면 액젓,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그걸로 간을 하시면 돼요. 너무 짜도 안 되고 이건 좀 싱거워도 괜찮거든요. 짜면은 열무는 써져 버리니까 2컵 정도 종이컵으로 2개 정도만 한번 넣어서 해보다가 다시 간을 보고 싱거우면 더 넣어도 돼요. 이거는 밥새우가 포인트거든요. 밥새우는 밥새우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엄청 덜큼덜큼하니 맛있어요. 익으면.